날씬하고 멋있으셔가지고 그만 가시고요. 아니 오늘 옷 입으신 거 좀 여쭤보려고요. 뭐. 티셔츠는 어디 거죠? 나 또 브랜드 못 봐. 유니클로인 거 같은데? 아 유니클로 맞아요. 유니클로. 오래된 거예요? 유니클로 오래됐죠. 4년 5년 된 거 같은데. 내가 63살이잖아요. 어머머머. 63살에 할 때는 내가 이쁘고 날씬하고 이런 거를 페미니즘 하느라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길티로 생각한 그런 부분이 많았던. 아니 페미니스트일수록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직 그 미숙한 뭔가 여자 자기 일을 하고 그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외모의 신경성 이런 거를 아 미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았고 미국 가서 생활하고 하면 좀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계속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가 즐거워서 꾸미고 막 재미사고 네. 이런 것들이 좋은데 남자한테 잘 보려고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고 네. 그런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걸 무시하는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번에 아프고 나서 몸에 살도 좀 빠지고 그리고 몸에 대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먹는 거 신경 쓰고 막 이러면서 정말 즐겨야 될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즐겨야 되겠구나. 지금 완전 즐기시는데요? 쫙 달라붙는 옷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입고 잘 안 다녔거든. 그런데 이것도 그냥 막 딱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내가 행복한 거야. 근데 머리에 헤어밴드도 되게 뭐랄까? 패션? 아니 이걸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패션을 사람들이 막 좋아해서 아, 외모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진짜 나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근본주의자랄까? 그러니까 막 근본적인 일, 말하자면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이거 관련된 게 아닌 거에 시간과 돈을 쓰는 거를 길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네. 참나. 촌딱.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니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쁘라가 이걸 왜 그렇게 그냥 닭을 듬뿍 쓰고 그러고 살았나 지금 마지막 나의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러실만해요. 뒷모습 완전히 30대. 그럼 신발도 되게 굽있는 걸 신으셨네. 아니 내가 그래서 키도 크면서 이런다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스타일이 좋아가지고 아 당연히 굽이 높을수록 않고. 스타일이 좋죠. 그래, 이거는 편하면서도 네. 하고 그게 뭐 그런 생각. 와. 네네네. 연극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입으신 건가요? 아우 평상시 룩이에요? 네. 오. 그 탑은 뭐예요? 이 옷? 네. 이거 만드신 건가요? 아 네 사실 네, 다 만들었죠. 오 그러니까 뭔가 천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배우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이뻐요. 천이 이뻐 나는 일단 천이. 이 천을 싸서 싸게 두 마씩 잘라가지고 커팅돼서 근데 이 천이 정말 고물이더라고요. 예,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아끼고 있는 천이에요. 세상에 바지도 만들고. 네 이건 린넨. 세상에. 일단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린넨이나 뭐 면 같은 천연 뭐 그쵸, 좋은 폴리 안 들어간 걸로 입어요. 신발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 이 신발은 기능성 신발. 나 정말 경로당인가 보다. 근데 이 스타킹도 은근 귀엽다. 아 이거 예, 그냥 이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줘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걸 봤어요. 아주 그냥 아슬아한 이 쬐끄만 목걸이. 아 이거요? 예. 네. 이것도 싸서 싼 맛이고 그냥 나 하나 더 하지 이랬는데 얘가 진땡이야. 아니 은근 이뻐요. 은근하게 이뻐요. 어머 가방은요? 가방도 만드신 거 아닌가요? 다 만들었죠. 이건 뭐 맨날 저 교복인데. 와 오늘 완전 다 핸드메이드네. 편안하고 소재 좋은 옷.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영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채소나 양파 그 재료 고유 자체를 네. 존중하거나 네. 살펴보지 않고 그냥 표준화시키고 이러는 것처럼 네. 한 거에 대한 그런 연구겠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옷감 네. 내가 만들 때 과정 그것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나한테는 다 의미와 과정들이 있는 것죠. 그게 훌륭한 디자이너예요. 잘 입고 다녀요. 네 가방 들고 한번 풀샷 한번 갈게요. 가방 들고 폼 한번 잡아주세요.
가방 들고요. 네. 아이고 어쩌하나. 그럼 그냥 여기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착장이요? 예상 밖의 신선함으로. 네. 우리 자주 보잖아요. 네. 근데 항상 예상 밖의 신선한 룩이에요. 아, 연극을 가니까 조금 예쁘게 입고 싶은데 너무 더워. 아까 이거 벗고. 네. 이렇게 허리에. 네. 묶은. 네. 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영국 보면 에어컨이 셀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걸쳐야 되는데 더워가지고 제가 아까 이렇게 하고 왔죠. 더워가지고 딱 이런데 얼마나 시원하고 탄력 있어 보이던지. 저 이거 되게 오묘한 색이에요. 이거 삶은 색. 이걸. 연어. 그리고 이 원피스는 너무 오래전에 입었던 옷인데 시원해가지고 입었고 그래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가방도 그렇고 여기 양말 좀 찍어주세요. 내가 여기서 빵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통일감. 그래서 아... 오늘은 평소 제가 입는 거보단 심플한 룩이에요. 저는 위에 봤을 적에 굉장히 세련되고 도회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밑에 가면서 나는 나 여기서 유쾌하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런 위트 있는 룩을 좋아해요. 어딘가에는 숨어있는 재미가. 네네네. 그런 걸 추구합니다. 오늘 충분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읽었어요. 이뻐 이뻐. 아이제 와이 옷. 아 진짜? 추천만 했지 뭘. 그게 어디야. 갈게요. 들어가세요. 리사 바이바이. 바이.